안녕하세요. 3D 펜 장인 찬호고입니다. 오늘 만든 것은 인피니티 건틀렛입니다. 어벤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피니티 건틀렛은 왼쪽 손에만 끼우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갑의 손가락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대충 만들어서 관절이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각 파츠들을 열을 가해서 구부려주고 라이터로 손가락 모양에 맞게 마저 구부려줍니다. 인피니티 건틀렛 기본 틀이 될 장갑인데 저는 손가락이 길어서 이 부분을 다 잘라주었습니다. 아까 만든 파츠에 구멍을 뚫어서 관절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잘 움직이네요. 만들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 도면을 수정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틀렛의 손가락 파츠를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순서는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모든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표면을 채운 뒤에는 이렇게 인두기로 면을 다듬어줍니다.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쉬엄쉬엄 하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작업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뗀 뒤에는 아까처럼 모양을 잡아줍니다. 라이터로 열을 가해서 꺾어줍니다. 파츠들이 비슷하게 생겨서 번호로 구분해 주었습니다. 반복되는 작업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길이에 맞게 올려놓고 관절이 들어갈 부분을 표시만 해줍니다. 표시된 부분을 인두기로 뚫어주고 필라멘트를 힌지로 넣고 양쪽 끝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머지 관절 부분도 연결해주면 손가락 하나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손가락 모양에 맞게 구부려줍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의 기본 틀이 되는 장갑을 낀 채로 맞추셔야 합니다. 꼬박 하루가 걸려서 손가락 4개를 완성했습니다. 건틀렛을 포함한 갑옷류는 도면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과 똑같이 도면을 대고 필라멘트 판을 만들어서 열을 가해 구부리고 조립해주면 됩니다. 하루 10시간씩 일주일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인피니티 건틀렛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알바를 해서 하나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서 혼자 집에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면 좋은 점이 제 손에 딱 맞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돈 주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식 파츠들을 만들어줍니다. 영상에서는 빠르게 돌려서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500배속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저 다듬어주고 마찬가지로 열을 가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모양만 잡아주고 조립은 나중에 할 거니까 만든 파츠들을 옆에 조심히 정리해둡니다. 제일 큰 부분인 팔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약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뼈대를 몇 층 쌓아주었습니다. 뼈대 위에 면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인두기로 다듬으면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열을 가하는 거라면 프라이팬으로 구우면 되지 않을까? 저의 천재적인 발상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제 방엔 책장이 없어서 미래에 제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표면은 거칠어졌고 전체적으로 수축해서 다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절대로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면적이 큰 파츠는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제 이 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장식 파츠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장식의 디테일한 무늬들을 새겨넣는 작업입니다.
무늬 스케치를 올려놓고 종이랑 함께 인두기로 새겨줍니다. 필요없는 종이는 떼어내고 그라인더로 깔끔하게 다듬어줍니다. 인두기로 한 번 더 무늬를 새겨주면 더 선명해집니다. 나머지 부분도 무늬를 넣어줍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놓은 손가락 5개를 손등 파츠에 연결시켜줍니다. 플렉서블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힌지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을 연결해줍니다. 플렉서블 필라멘트는 그닥 쓸 일은 없지만 굉장히 질기고 유연해서 이런 곳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손가락이 모두 잘 접히는지 확인해줍니다. 엄지도 플렉서블 필라멘트로 이어줍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놓은 팔 부분과 이어줍니다. 이 부분을 플렉서블로 연결하면 이렇게 손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팔 덮개를 만들고 모양을 맞춰서 덮어줍니다. 이번에는 후라이팬을 사용하지 않아서 금방 했습니다. 손바닥 부분을 가릴 파츠입니다. 모양을 잡고 플렉서블로 고정시켰습니다. 강력본드로 손바닥에 고정시켜줍니다. 손가락도 강력본드로 고정시켜줍니다. 마저 무늬를 꼼꼼하게 그려주고 이제 최종 단계에 들어갑니다. 몬타나 스프레이 구리색으로 전체를 칠해줍니다. 도색은 환기가 되는 야외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두세 시간만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질감 표현을 해줍니다. 짙은 갈색으로 어색한 구리색을 자연스럽게 하는 작업입니다. 도색이 넘어가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리색 아크릴 물감도 있어서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만 칠해주시면 됩니다. LED와 배터리, 충전 모듈입니다. LED에 납땜을 해주고 테스트해봅니다. 이제 건틀렛 안쪽엔 LED를 달아줄 겁니다. 인피니티 스톤이 6개니 LED도 6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모듈과 배터리도 적당한 곳에 달아줍니다. 저는 이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빛이 들어옵니다. 스톤의 색깔대로 마카를 칠해줍니다. 그 위에 반투명 필라멘트로 보석 모양을 만들어주고 인두기로 다듬은 다음 다시 마카로 칠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저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식에 오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핑거스냅을 이용해서 오이의 개체수를 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고였습니다.